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 후 불붙었던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민이 사는 빌라와 원도심의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핀셋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된 서구.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에 빌라가 더 큰 타격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성남동 연립 다세대주택 실거래 가격을 들여다봤습니다. 3,200만 원을 비롯해 5천만 원 이하에 거래된 집이 수두룩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게 이상할 만큼 저렴한데 최근엔 아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서구 지역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청라 지구라든가 가정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그 가격이 조금 인상됐다고 그래서 핀셋 규제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해서 서구 전체를 특히 과열적으로 묶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는 8 내지 12%로 인상됩니다. 빌라를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사려면 기존 빌라를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제로 잘 안 팔리는 것도 문제고 결국 못 팔면 다주택자가 돼 취득세가 급증한다고 우려합니다. 현재는 한 420 정도면 가능했던 부분이 취득세 개정안으로 간다 그러면 2주택 8% 적용을 한다 그러면 부대비용까지 한 9%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한 2,700만 원 간단 계산으로 2,700만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세금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 하던 게 몇천만 원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마 매수할 아마 거의 손님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도 신도심과 원도심은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수구에서 송도 국제도시 상황과 선악동 연수동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중구 실미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 때문에 인천시는 정부에 선별적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회는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리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후에만 좀 올려도 그때 부동산 정책이 나와줬어도 지금 주민들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집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 인천시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이제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 투기 세력으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 인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나 원도심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의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시는 군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